한동훈 하는 집마다 등 진짜 아유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비판하는 데도 없어요. 레거시에서 비판도 안 해. 지금서부터 우리 전용기 변호사님이 취재한 아, 취재라고 하기 한동훈 비대위 1호 영입 인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좀 예전부터 같이 좀 활동도 했었고 좀 아는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적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빼고 네. 그냥 드러난 이야기, 드러난 기사들의 팩트만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야 되고 그게 맞는 거고 뭐 개인적으로 뭐 카톡 내용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 네. 그게 뭐 평론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뭐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에 뭐 이번에 그 그렇죠. 이력과 관련돼서 나무위키인가요? 네. 어딘가에 지금 올라왔는데 올라왔는데 발표하기 하루인가 이틀 전에 지워버렸어. 싹 지워졌어요. 네. 특히 뭐가 지워졌냐면 강사 이력과 관련돼서 많은 부분이 수정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일어났는데 그 아이디가 궁금해요. 오. 그 아이디가 찾아주세요. 뭐죠? 나무위키. 뭐죠? 그걸 뭐? 삭제한 사람의 아이디. 예. 뭐 렌스 99인가? 뭐든 뭐 무슨 99예요. 네. 무슨 99라는 아이디가 그 나무위키를 수정합니다. 예. 수차례 수정해요. 예. 수차례 수정을 하는데 이 수정한 내용들이 뭐냐면 이분이 2016년도부터 그 차선우라는 이름으로 그 학원 강사를 해요. 이름을 완전 가명으로 썼네? 예. 그러니까 이분이 2013년부터 이제 변호사가 되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대한항공 사내변호사 생활을 하십니다. 나무위키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로스쿨 입시 강사 활동 및 조세 포탈 의혹 살아났네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또 썼겠죠. 그렇죠. 다음에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사내변호사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한진칼로 이동을 하세요. 네. 뭐, 계열 그룹이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준법감시인 활동을 하시는데, 네. 준법감시인은 겸직이 좀 어려워요. 네. 사실상. 근데 겸직도 뭐 승인받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승인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시를 하셔야 돼요. 공시를.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된 적이 없어요. 공시된 적이 없이 차선호라는 가명으로 학원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의혹 제기가 일어나니까 회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 되면은 네. 뭐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으니까 공시하지 말고 그냥 가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오. 그러면은 이분의 말씀대로라면은 그 이분의 주장대로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진에서 네. 한진칼에서 허위 공시를 해줬다고 주장을 한 거고 이걸 오케이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준법감시인이라는 거는 회사에서 상장사가 내부적으로 준법 경영을 하라고 통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건데 예. 그런 사람이 허위 공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예 문제 의식이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법적인 소양이라든지 이런 문제 의식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랍다는 거죠. 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을 합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그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건 국회의원 시켜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팩트는 뭐냐면 그러면 진짜 한진에서 그렇게 욕을 했는지 그렇죠? 욕을 안 했어도 문제인 거고 거짓 해명이 되는 거죠. 예. 욕을 했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겸직허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변호사라면은 강사를 하려면요 겸직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러면 변호사회에서 겸직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로는 해명하면 2000년인가 2001년부터 겸직허가를 받았대요. 서울지검 변호사회에. 진짜? 근데 이분은 16년부터 강사를 했거든요. 예. 그럼 이때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0년인가 2001년부터 받았다고 분명히 해명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16년부터 받았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지. 그럼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겸직 허가라고 하는 건 매년 받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그건 회사에서 받는 거고 변호사는 변호사회에서 받아야 돼요. 또. 그렇죠. 변호사회에서 매년 받아야 된다니까. 한번 받으면은 뭐 이제 연장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때 받았냐 이거예요. 근데 네. 해명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왜 다른 해명을 하고 있냐 이거죠.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 예.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아니,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이 될 수 있어. 자신의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고, 비판하는 놈들
야, 어쩐지. 이렇게, 나, 이런 짓 하는 사람을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동훈인데, 한동훈 팬클럽 소속이라면서요? 그렇죠. 팬클럽 회원이 인재 영입 1호로 데리고 온 거야? 이런 거 왜 기사 안 쓰냐, 이 자식들아. 한동훈 팬클럽 회원이야! 인재 영입 1호가! 이게 팬덤 정치 아니야? 그리고 아까 전에 이력, 저 이력 나무위키에서 수정했다 그랬잖아요. 그 아이디가 뭐, 뭐 렌수군 같은 뭐 그래요. 네. 그런데 이분의 이메일 주소도 똑같아요. 그럼 자기 걸 바꾼 거네요, 그럼. 근데 본인은 아니래요. 아이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아이디가 없대요. 그러면은 그냥 똑같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자기는 랜스 땡땡도 있고 랜스 뭐 일명도 있고 다양한 아이디를 쓴대요. 아, 그럴 수 있죠. 왜냐? 우리가 하나의 아이디를 쓰지만 대부분의 하나의 아이디를 여러 사이트에 쓰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아이디를 쓰고 있으면은 숫자 하나를 바꿔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아이디를 쓸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렇다고 저 아이디가 없다고 확장할 수 있나요? 저분이 지금 해명하는 것들은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 진짜 좀 어이가 없어요. 이분은 그 로이너스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개설을 해놓고 거기서 여성 혐오 발언과 동료 변호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갖다가 그냥 방치했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긴 한데요. 예. 뭐 직접적으로 저분이 그런 글을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글을 썼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싶진 않고 이제 그런 쓴 글을 뭐 방치했다라고 해서 뭐 비판받을 수는 있는데 함부로 지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아니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거는 참 내가 입으로 하기가 그런데 여자가 잠재적 성매도충이다. 여자는 잠재적 영아 살인범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거를 그 법조인들 모임인 로이너스에서 이걸 냅두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훨씬 심한 글들이 많습니다. 훨씬 심한 글들이 자주 올라오고요. 근데 저는. 그 일베지, 이게 그러면. 뭐, 제가. 법조계 일베들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다? 아니, 다 그렇진 않은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용자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페미니즘은 공산주의 같은 것이라고? 경쟁에 도태라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찬동한다고? 이쁜 여자는 페미니즘을 하지 않는다고? 와, 어마어마하네요. 여성들은 기획을 해서 이혼소송을 한다고 이런 발언도 했었어요. 본인이 한 거야, 이거는 지금. 그렇죠. 그것도 그 오른 얘기... 아파트 값에서 목돈을 재산분할로 받고 양육비를 아이 한 명당 150씩만 받아내면 한 달에 300씩 받으면서 목돈 굴리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다.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이분이 이혼소송을 많이 안 해봤다는 증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말을 변호사가 해요? 그리고 양육비를 아이 두 명에서 300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받아, 그거를? 그만큼의 양육비를 못 받습니다. 아, 잘 아시잖아요. 예. 양육비를 그 정도까지 받을 그 정도면은 수입이 엄청나야 돼요. 예. 그렇게까지 양육비 책정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혼했고 제가 돈을 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양육비를 이만큼 못 줬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양육비는 진짜 형편 없었습니다. 형편 없어요. 형편 없어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도와줬어요, 그 사람을. 뭐 별 얘기까지 다 하는데 법이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혼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법이 좀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니까 좀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글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쓴 거예요. 굉장히 자극적으로 썼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연극하면서 맨날 망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수익이 없는 거야. 잡힐 수가 없지. 소송을 하진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합의를 했지만 어쨌든 합의를 한 게 그쪽이 더 유리했으니까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를 해야 우리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둘을 키우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데 300만 원 갖고 어떻게 키우면, 아, 키울 수는 있지만, 그리고 나서 뭐 떵떵거리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국힘 1월에 1호, 인재래 이게. 그리고 60년대생 이상은 꿀을 빨. 윤석열 야, 대통령, 진짜... 윤석열 대통령 60년대생이잖아요. 50년대생 아니고 60년대생. 진짜 걔는 꿀 빨았다. 어, 윤석열은 정말 꿀 빨고 살았어. 진짜. 어? 그 심각한 시기에 학생운동 한 번 안 하고 군대 안 가고 군대도 안 가고 신림동에서 신선처럼 술 처먹으면서 살다가 구수하면서 그러면서 지가 말했듯이 당구 엄청 치고 사법시험을 갔다가 보러 갔는데 귀찮아서 빨리 족발 먹고 싶어서 빨리 나와가지고 족발 처먹을 정도로 꿀 빨면서 산 인간이야 저 인간은. 그리고
86세대 운동권을 두고 한 말이라고? 야, 나같이 운동을 갖다가 이제 정말 전면에 나서서 하지 않은 사람도 직격탄에 맞아 죽을 뻔한 고비를 갖다 넘겼어. 제가 볼 때는 86세대에 대한 비판은 지난 살아온 생에 대한 비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만하셔도 될 때가 됐다라는 비판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때는 보세요. 제가 취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빨간 줄 한 번 안 거져 있는데도 그때 당시에 학생운동을 하면 수업 거부, 시험 거부가 기본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F로 가득 차 있는 성적표를 가지고 어디 대기업이나 이런 데 취직을 합니까?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민주화된 세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분들은 좀 은퇴하셔도 된다라는 건 저는 찬성을 그래. 해요. 저도 그래. 늘 말하는 게 이제 물러나도 된다. 물론 그 3선, 4선 왜 하고 있느냐. 근데 그중에서 안 해봤던 분들, 그 정치에 안 들어왔던 분들 중에서는 좀 괜찮은 분들 있잖아요. 지금 다른 일은 열심히 하셨고 그다음에 뭐 학계에 계셨고 다른 일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정치에 한두 번 하시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뭐 제외하더라도 그동안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말고도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닌데 이 사람이 학폭 전문 변호사라고 했는데 학폭 관련 소송을 해본 적은 있대요? 뭐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웃긴 게 10년이라고 했잖아요. 어. 10년 동안? 아 근데 이분이 2013년도에 변호사가 됐었으니까 뭐 10년이라고 뭐 산술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그 대한항공하고 한진칼의 사내 변호사를 오래 하셨고 그 다음에 그 강사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 개업 활동은 그렇게 오래 안 되셨어요. 예. 그래서 개업하고 계속 학폭 활동을 하셨다 하더라도 10년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딴 지는 10년이 됐지만 실제 변호사 활동을 한 건 10년이 안 되는데 한 5년 정도 되셨을 거예요. 대략 그 정도. 그리고 그중에서도 진짜 학폭으로 관련돼서 소송을 하고 그 전문적으로 하신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해명이 뭐냐. 자기가 사내 변호사 활동을 했을 때 아니 이자가 그리고 또 참여연대 출신이야? 예. 야, 나 참여연대 저 후원하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새끼들한테 출신이에요, 출신. 지금 아니죠. 아,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돈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내는 회비가 이런 새끼들한테 들어간 거야? 김경률 같은 새끼랑 우리가 공익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변호사들은. 1년에 뭐 몇 시간 해야 돼요. 예. 그 시간을 해야 되는데 저게 이제 사내 변호사로 계실 때 그 공익 활동을 다 학폭과 관련된 활동을 했기 때문에 10년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제 뭐 본인은 해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이제 기가 차고 있죠. 잘하고 있어. 그래, 이런 자들만 인재라고 계속. 저는 그래서 뭐 지금 나오는 기사들에 대한 팩트만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분과 개인적인 사적인 거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러. 이 한동훈은 피해 호소인을 말한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두둔하고 나섰네요. 팬클럽 회원이니까. 자기 팬클럽 회원이니까. 팬덤 정치에 지금 뽕을 가장 맡고 계신 분이죠. 그렇죠. 네. 제대로 팬덤 정치를 하시는 한동훈 위원장님. 야, 좀 대단합니다. 근데 언론들은 너무하지 않냐? 이건 팬덤 정치 아니야? 개딸 중에서 누구를 갖다가 인재 영입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개딸 그 팬클럽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있는 데에서 예를 들어 제명이네 마을에 있는 무슨 운영자를 했다는 거 있냐고 인재로. 진짜 한심하게 짝이 없는 짓거리들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방에서 표현들을 갖다 이상하게 해가지고 에휴 참 지금 김준일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저는 뭐 별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 진보 진영도 아니니까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영입 인재들 계속 저렇게만 모아 주시기를 바라면서